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소란스러울까? 요즘에 이 땅에 사는 양식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정치라는 것이 자신의 삶의 뿌리를 흔들 수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 고민이나 걱정을 하는 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책은 여러분이 잘 아는 역사의 종말의 저자인 프랜시스 후쿠야마의 최신간입니다. 제목은 존중받지 못하는 자들을 위한 정치학입니다. 한국 경제신문사에서 나왔습니다. 존엄에 대한 욕구와 분노의 정치에 대하여라는 그런 부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자들을 위한 정치학입니다. 이 책의 기둥과 골격을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세 가지 현상을 분석했습니다. 첫 번째는 인정에 대한 요구,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 대한 혐오, 세 번째는 포퓰리즘 정치, 특히 포퓰리스트 민족주의가 힘을 더 얻어가는 것, 이세 가지 현상에 대한 분석을 시도했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제각기 다르게 보이지만 모두 같은 이유와 원인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우선 현대사회의 필연적인 정체성의 혼란과 불안에서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소속감을 갖기 어렵고 또한 인정의 결핍을 겪은 사람들은 민족과 인종과 성별과 종교에 몰두하게 되고 이는 자신이 속한 집단과는 다른 정체성을 가진 대상에 대한 혐오로 발전하게 됩니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개별 정체성을 기반으로, 좁은 정체성을 기반으로 빗장을 걷어 잠그고 또 다른 특정 정체성을 호명하고 다른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포퓰리스트 정치인들이 출연하기가 굉장히 좋은 토양이 만들게 됩니다. 이들은 특정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우호적이고 편익을 베풀고 더 따뜻하게 대합니다. 그래서 우리 편과 그들을 확실히 구분하면서 바로 포퓰리스트 정치인들이 탄생하게 되고 그들의 영향력을 더욱더 확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서로의 존엄성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다름을 또 함께 가져갈 수 있을까? 저자인 후쿠야마가 찾고자 하는 답이자 지금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사회에 절실히 필요한 그런 질문이자 해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존중받지 못하는 자들을 위한 정치학에 등장하는 사례는 미국과 유럽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모순은 정치적 진영 논리와 종교 유무, 지역에 따라서 극심한 군열과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은 이례적일 정도로 빠른 속도로 포퓰리즘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책을 고심하는 분들에게 좋은 그런 해답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책이 바로 존중받지 못하는 자들을 위한 정치학입니다. 프랜시스 후쿠야마의 최신간입니다. 다음은 핵심 포인트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핵심 포인트는 세계의 트렌드는 포퓰리스트 민족주의 독재로 가고 있다. 포퓰리스트 지도자들은 민주적 선거를 통해서 부여받은 정당성을 이용해서 자신과 자신이 속한 정파의 권력 강화를 추구합니다. 잘 들어보시면 어디서 많이 보는 사례일 겁니다. 또한 그들은 카리스마를 바탕으로 자신의 민중과 직접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때 민중이란 국민 대다수를 말하지 않습니다. 국민 대다수를 배제한 좁게 규정된 집단이 바로 그들이 말하는 민중이고 국민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국민과 내가 국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나누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포퓰리스트 정치인들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또한 포퓰리스트 지도자는 제도를 싫어합니다. 현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리더 개인의 권력을 제한하는 견제와 균형 장치들인 사법기관, 입법부, 독립된 언론, 초당파적 관료 집단 등의 힘을 아주 크게 약화시키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노력을 기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이외 러시아의 푸틴, 터키의 에르도안, 헝가리의 오르반 총리, 폴란드의 카진스키 전 총리, 필리핀의 두테르트 등은 모두 이런 부류의 인간 유행이자 지도자 유행에 속하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날의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는 인간의 투모스, 우리말로는 기계라고 표현합니다. 기계. 영어로는 THYMOS입니다. 이게 어떻게 투모스라고 표현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어로 아마 티모스라고 할것 같은데요. 오늘날의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는 인간의 투모스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인간 영혼을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지성과 욕망과 기계입니다.
이 기계는 분노와 격분과 자부심이 일어나는 인간 영혼의 한 부분을 말합니다. 기계가 투모스, 기계는 존엄을 인정받으려는 열망에서 비롯되는데 주로 대등 욕망, 타인과 평등하게 인정받고 싶은 욕망과 우월 욕망, 우월함을 인정받고 싶은 욕망으로 구성되기도 합니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많은 사람들, 특히 소외의 역사를 가진 집단의 구성원들은 더더욱 자신의 존엄을 인정받으려는 열망이 박탈되어 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격지심이 강하고 피해의식이 강합니다. 특히 민족주의를 갖고 집권하는 지도자들은 국민 전체가 다른 민족이나 다른 국가에 비해서 존중받지 못하였다,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것을 조장하거나 또 이런 것을 부추겨 가지고 자신의 권력 기반을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존엄 인정에 대한 요구는 오늘날 세계 정치에서 일어난 많은 현상을 묶는 일종의 마스터 개념이다. 존엄 인정에 대한 요구입니다. 존엄 인정에 대한 요구. 저자 프랜시스 후쿠야마, 존중받지 못하는 자를 위한 정치학의 저자인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경제적 동기라고 믿어지던 많은 것들이 사실은 인정받기 위한 요구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따라서 빵이 생기는 것만으로, 빵을 공급하는 것만으로 충분치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수단으로 충분치 않다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좀 능유가 있더라도 언제든지 그런 존엄에 대한 요구 때문에 문제가 생겨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어느 나라건 정대하는 포퓰리즘에 어떻게 국가가 대응해야 되는지, 그리고 국민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존엄에 대한 요구와 정치에 대한 분노의 해결책은 해결이 만한 보편적 인정, 보편적 인정에서 해답의 상당 부분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프랜시스 후쿠야마의 주장입니다. 해결은 인류 역사는 인정을 위한 투쟁이었다, 이렇게 설파합니다. 해결은 인정 욕구에 대한 유일한 합리적 해결책은 모든 인간이 존엄성을 인정받는 보편적 인정이라고 주장합니다. Universal Recognition입니다. 보편적 인정이 아주 중요하다. 그동안 보편적 인정은 민족, 종교, 인종, 민족성, 성별 등을 근거로 하는 부분적 형태의 인정덕이었거나 우월함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개인들에게서 도전받아왔습니다. 정체성 정치의 부상은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주요한 위협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정체성 정치의 부상에 주목해야 됩니다. 만일 인간 존엄성에 대한 보다 보편적인 예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면 우리 인류는 끊임없는 갈등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봅니다. 현재 많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급속한 경제적, 사회적 변화를 겪어왔고 세계화로 말미암아서 과거에 비해서 사회의 다양성이 커졌습니다. 또한 풍부한 선택이 존재하는 현대사회에서 인간의 불안감과 단절감과 소외감은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인들은 자신들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선조들이 가졌었다고 여기는 그런 공동체와 틀 안에 자신들이 타인들과 함께 또 묶여주는, 또 연대하는, 또 속하는 그런 삶에 대한 향수를 갖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자신들이 기존 권력 구조에게 버림받아 무시당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들의 위대함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다면, 또 그들이 위대한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것을 확신시켜줄 수 있으면 그 사람에게 끌려간 것은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그런 지도자들이 바로 포퓰리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소외당하고 억울함을 느끼는 사람들을 자신의 정치적 기반으로 활용하는 것이 현대 포퓰리즘 부상의 중요한 그런 배경에 있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국가는 좁은 정체성이 아니라 보다 통합적이고 넓은 성격의 국가 정체성을 만드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좁은 정체성에만 머문다면 국가 분열과 실패가 뒤를 따를 것입니다. 좁은 정체성이라는 것은 국가의 지도자가 자신이 편애하는, 자신에게 표를 줄 만한 사람들만 들고 가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좁은 정체성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 편, 이게 좁은 정체성인 겁니다. 다시 한번 프랜시스 후쿠야마, 존중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정치학의 저자인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좁은 정체성에만 머문다면 국가 분열과 실패가 뒤를 따를 것이다, 그렇게 전망합니다. 현재 정체성은 포퓰리스트 민족주의 운동이라든지 이슬람주의 과격 세력 등 오늘날 많은 정치 현상의 기초에
깔려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정체성은 분열로 가는 도구가 될수 있지만 통합으로 가는 도구도 될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것이 오늘날의 포퓰리스트 정치를 치료하는 해법이 될 것으로 봅니다. 좁은 정체성이 아니고 대한민국이란 전체라는 것을 다 포괄하고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넓고 포용적이고 개방적인 정체성을 재정의하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일어설 수 있는 큰 그런 뒷배경이 될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얻을 수 있는 존중받지 못하는 자들을 위한 정치. 역사의 종말이나 아주 걸출한 작품을 남겼던 프랜시스 후쿠야마의 최신작의 핵심 포인트를 여러분들의 정리해서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